42페이지 용어정의 6개 중에서 이제 중개했고요. 남은 게 공인중개사부터 있는데, 용어정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중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2호가 공인중개사인데 편의상 비슷한 글자까지 같이 묶어서 보면 중개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순서는 바꿨습니다. 이거 두 개를. 비슷한 걸 묶어보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죠. 순서가 먼저 나와 있는 게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렇게 6개 용어가 있습니다. 중개는 조금 전에 했다시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은 그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다. 그러면 직업으로 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만 중개업이다. 이때 업이라 하면 직업의 줄임말로서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와 만을 따자입니다.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한계인데 법무사법에서는 등기 신청 대행을 돈 받지 않고 해주더라도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돈안 받고 계속 중개를 해도 무자격자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돈안 받고 했다고 하면 그돈 받았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죠. 현금으로 받았으면 만약에 입증이 됐다 하더라도 딱한 번만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처벌 안 받아요. 직업이 아니니까 한 번만 하면. 그럼 몇번 받아야 되냐? 판례는 뭐 7번 받으면 직업이고 6번 받으면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받은 금액,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특정인과 하려면 만약에 초등학교 동기들, 동창들에게만 중개해 주려면은 이모, 고모, 애인, 배우자에게만 중개해 주려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됩니다. 불특정 다수라면 평소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평소 알고 있던 특정인한테만 중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적발되면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하면 처벌 못 한다고요? 사랑하는 건 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특정인과 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반복해야 된다. 딱한 번만 했다면 우연한 기회에 전세 중개를 한건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정만 가지고는 직업으로 했다고 볼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만 반복 의사가 있다면, 즉 중개사무소 간판을 달고 했다면 비록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간판 속에서는 손님이 오면 받겠다는 의사가 들어있으므로 무등록 개업 공개사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판 달고 무자격자가 한 건만 해도. 자, 중개와 중개업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중개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 직업으로 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직업을 안 하려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지금 제가 등록을 좀 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등록 안 해도 상관없는데 친구 동생이 15억짜리 지금 그 우리 동네 살라고 그래. 그럼 명함을 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개업 공개사 명함이 지금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명함을 줘야 공동중개하고 수수료를 안 받을 수가 있지. 제가 받을 수가 있잖아, 예를 들면. 근데 명함이 없어서 지금 등록을 일단은 했던 아주 폐업하더라도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15억이면 수수료만 해도 1,400만 원은 되겠죠, 대략. 근데 그걸 뭐 이제 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는 사람한테 다 받기 힘들어요. 하나 다 받으면 다음에는 이제 절대로 안 하겠죠. 저는 1년에 한건 이상은 중개했어요. 이때까지 거의 몇년 동안 한 건은. 그한건 하는 거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한
3천만 원 이렇게 받으면 처벌받을지도 몰라요. 3천만 원이라면 직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연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돈을 아주 많이 받았다면 한 건만 해도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일단 반복해야 되니까 한 건만 했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친구 동생이니까 특정인이잖아요. 그거는 처벌받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 한 명 그 자꾸 공부한다는 거 알리세요. 공중회사 공부한다는 거 알리면은 그 의뢰를 한다고. 저도 지금 카카오톡 그 프로필 사진에 중개사무소에서 찍은 거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한 줄 알고 연락 온단 말이에요. 뒤에 중개사무소 간판 뭐 누구누구 공중회사 사무소 거기서 딱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놨어요. 카카오톡 밴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뮤직도 해야 되는 카카오 뮤직에도 프로필 사진 다 중개사무소에서 찍은 거 올려놨어요. 그럼 음악 그 친구 동생이 음악 들어왔다가 이제 중개업 한다고 소개시켜 달라 하더라고요. 그치, 간접적으로 피하라는 거죠. 거기다 그 재지은 사람이 많은 사람은 프로필 사진인 거 못 올리나 얼굴 올리놓으면 누가 보고 범인이라고 친구할까봐 못 한다고요. 저는 재지은 게 없기 때문에 사진 다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시험에 출제됐던 게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와도 공인중개사이다. X죠? 이 법이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은 우리나라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시험에 출제됐어요. 외국서 딴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X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9시 뉴스에 인터뷰할 때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자막 나오잖아요. 그건 전부 다 현업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이죠.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하고 우리 용어정의하고는 다르다고요. 일반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들 인터뷰해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안 하고 전부 다 공인중개사라고 나오잖아요. 밑에 자막에.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거의 다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들을 말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그냥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개업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격증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는 약 35만 명이고요. 그 중에서 개업을 한,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8만 5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개설 등록한 자.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개사,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종별이라고 합니다. 종별. 개업 공개사의 종별, 종류별. 종별이라는 말이 시험에 출제됐어요. 개업 공개사의 종별은 그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에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과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이 같다, 다르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다르죠?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이 세 가지입니다. 등록증에는, 즉 중개인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어요. 그러나 등록 신청은 안 되잖아요. 중개인으로는 그 등록 신청서의 종별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중개인은 없다고. 등록이 안 되니까 신규 등록은 안 되죠. 중개인으로는 그 등록 신청서에는 중개인이란 말은 없고요. 등록증에는 중개인도 있다고요. 종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게 직원이고요.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 고용한 사람을 고용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죠. 고용인인데 우리 현업에서는 고용인님 이렇게 안 부르고 전부 다 실장, 여자분들은 대체로 실장, 남자분들은 대체로 부장. 지금 제가 현재 명함 가지고 있는 거는 이사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사로 했어요. 이사, 상무, 전무. 근데 왠지 상무, 전무가 대기업 상무, 전무는 좋은데 그냥 그 일반 그 중개사무소에서 상무, 전무라고 하면 기획부동산 이런 거에 근무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사라고 지금 해놨어요.
자, 어쨌든 직원입니다. 이사든 뭐 상무든 다 직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주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다 고용인입니다. 명칭야를 불문하고 과장, 부장, 대리, 실장 등의 명칭야를 불문하고 자, 소속관계사 용어 정의를 거기 보면 쉽게 말하면 이게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고 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죠. 그럼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는 보조원으로 신고해서 근무하고 싶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입니다. 신고하러 가면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다 뜬다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뜨면 소속관계사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중개의 보조원은 하고 싶어도 못해. 자격증 따는 순간 소속관계사 용어 정의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가로 안에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개보조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어정의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니까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니까 자격증이 없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는데 국토부 6권 해석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이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서 작성을 소속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작성을 하려면은 작성을 했다면 안 해도 되는데 했다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없고요. 또 서명 및 날인을 할 때는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되고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된 인장을 찍어야 됩니다. 꼭 인감증명법상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개인에게 인감증명법은 폐지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다만 매수신청들이 위임을 받을 때는 아직도 인감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인감증명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본인 자필 서명 사실 확인서 있으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보니까 똑같아요. 내가 인감용지하고 똑같은데 오른쪽 위에 그 도장을 찍잖아요. 인감증명서는 서명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거기다 자기 이름 적으면 돼요. 편리하더라고. 인감도장은 도장 내가 지금 도장이 한 20개도 넘더라고. 맨날 분실해가 또 새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도장인지 나도 몰라요. 인감도장이. 근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그냥 도장 안 가져가도 되죠. 신분증만 가져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으면 되니까 앞으로는 그게 바뀐다고 이제 인감증명법이 아예 없어지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지금 현재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한데 다만 중개보조원은 보조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법조문에 있는 것만 한다면 사실은 요 자격증 있고 없고 중개 업무 하고 못하고 보조하는 것 똑같다. 요것만 알면 되기는 합니다. 이것도 예습이고요. 여기에다 좀 더 예습을 하자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둘 다 고용신고 해야 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둘 다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 해야 되죠. 이 단속하러 합동 단속을 한 번씩 나가야 되나 봐요. 그럼 재수 없는 데만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단속을 나가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단속하러 나갔는데 한 건도 단속 못했다.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면 나중에 공무원, 단속한 공무원이 문책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다 엉터리인데. 그래서 어쨌든 몇 건이라도 그걸 적발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대요. 상부에. 그 서울시 고용수 주무관이라고 지금 서울시 단속반 중에서는 최고 높은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단속하러 가면 이제 할 거 없으면 이거 한대. 이게 고용신고 위반. 이건 거의 다 위반했잖아요. 이게 가장 그런데 우리 고통법규 위반하면 그냥 최고 싼 걸로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듯이 개업공개사들이 빌리준 거 이런 거 적발되면 제발 싼 거 고용신고 이거 하나 적발 그러면 한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해준대. 오히려 막 싸우고 욕하고 이러면은 자기 취소해버리고 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단속하러 나온 사람 무서운 분이에요. 자기 단속해보니까 알겠대. 빌리준 사람은 이게 한번 사인해보세요. 자필 서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름 적어보세요. 이게 여기 있는 거하고 같은지 보게 이러면 막 들들들 떨고 막 그때부터 막
금방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대. 빌려준 사람하고 안 빌려준 사람하고 잠깐만요 하고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또 한 잔 찍다가 또 들들들 떨고 또 나갔다 오고. 그러니까 금방 그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집권은 못 살죠.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심장 박동수가 다르니까 알아내는 거예요. 자,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도 적발 안 하고 가만히 나나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 있으면 단속한다,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단속하러 나간다, 이렇게 하면 다 문 닫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하루라도 계약서 안 쓰면 되니까 일부러 알고는 다 있더라고.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 신고한, 지금 1300여 명 신고돼 있대요. 8만 5천 명 중에서 5%도 신고 안 했지. 거의 안 한 거죠 신고. 그 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물어보니까 뭐 4대보험 이런 것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4대보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4대보험은 이거 고용신고 했든 안 했든 원칙적으로는 가입해야 돼요. 근데 안 해도 단속 안 나와요. 가입 안 해도 단속은 안 나오지만 일단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꼭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4대보험 들고자 하는 사람은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직장 다니고 있는데 거기 연체가 있는데 또 가입하려고 안 하죠. 그런 건 안 하려는 사람 놔놓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해주는 게 좋다고요. 해주면 월급에서 빼면 되잖아요. 만약 100만 월급 주면 그 4대보험료가 뭐 다 합해봐야 한 15% 정도 되거든요. 4대보험 다 합하면 15% 총 월급에. 그럼 100만원에서 15만원 빼고 85만원. 그거는 원래 일반 회사 단위도 사용자 부담분, 고용자 부담분 있고 그 본인 부담분 다 떼죠. 월급에서 떼면 된다고, 월급에서. 그리고 그 고용주 부담분, 사장 부담분은 두루누리에 들어가면, 두루누리? 두루누리 여기 들어가면, 참고로 두루누리, 두루누리가 맞지 싶은데, 여기 들어가면 국가에서 보조해줍니다. 중소기업체 월급이 130만원 이하인가 이렇게 되면 다 국가에서 보조해준다고. 사장이 내야 될 돈은. 그럼 그거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만약에 꼭 가입해야 되는 분이면. 지역의료보험 하면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월급,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학원에 직원으로 지금 돼 있어요. 월급 40만원 받는 걸로. 그 이번에 그걸 해보니까 소득분위 8분위까지 하니까 제가 1분위로 되더라고요. 1분위 월급 40만원 해가지고. 1분위면 지금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전액장학금이에요. 전액장학금 1분위면 완전히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100% 장학금이 나오는 분이라고. 최고 못 사는 것. 너무 기뻐요. 1분이, 8분이, 월급 40만원, 환산소득이 40만원이더라고. 없어요. 차도 없어요. 차도 렌트카에요, 렌트카. 그냥, 요즘 렌트카 좋더라고. 한 30, 40만원 뭐 이렇게 주면 렌트카인데, 똑같아요. 3천만원짜리 차 사가지고 있는 거나, 한 달에 40만원 들어가는 거나, 나중에 보면, 똑같다고요. 감가상각 따지고 이거 뭐 그 의료 뭐지 그거 보험료 내고 이런 거 하고 다 합하니까 똑같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리스 시대가 열린다고. 자동차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봐야 의료, 국민 건강보험료 이런 것만 많이 나오고, 재산세 많이 나오고,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죠. 자동차세 많이 나오고. 자동차세가 외제차 가지고 있는데 친구 보니까 벤츠 같은 거는 많이 나오더라고. 60몇만 원이 나오더라고 한 번 낼 때. 그 두 번 내면 저는 그게 자동차 하나가 10억짜리 집보다 더 많이 나와요. 재산세가 1억짜리 가지고 있으니까 10억짜리 집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 뭔가 불합리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저도 지금 직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직원으로 고용해가지고 월급 조금만 받는 걸로 해주면. 그러니까 고용신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더 못 받아요. 아니 그게 좀 뭐 우리는 떼먹을 수가 없어요. 학원 강사들은 다 이게 학원에서도 기용처리를 해야 되니까 전부 다 그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요. 안 해버리면 학원에서 또 세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월급 줬는데 안 준 걸로 해버리면. 그건 전 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요. 월급이 그렇고 또 다른 소득은 다 합산해가 하는데 빼는 게 많잖아. 공제하는 게. 공제하는 것만 많이 만들면 되죠. 뭐 하여튼 공제하는 거 많이 있어요. 가족 공제 이런 거 다 되잖아요. 1인당 뭐 100만 원씩 되죠. 근데 렌트카 이런 거 있으면 그 비용도 전부 다 그 강의로 다니면 필요한 비용으로 다 인정된단 말이에요. 렌트카 비용 들어가는 거 한 달에 뭐 40만원, 50만원 들어가면. 해고라는 말은 안 하는데, 지금은 해고라는 거는 무조건 잘리는 거니까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쓰지를 못해가 그냥 창 편의상 이렇게 쓴 거고요. 법조문에는 고용관계 종료신고 둘 다 해야 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나면 사후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업무개시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되려면 미리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무교육 받고 나면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직무교육, 보조원 되려면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직무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계사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즉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만 중개보조원이 가장 속 편한 사람이에요. 이건 행정처분 될 게 없어요. 자격취소도 될 게 없고 등록취소도 될 게 없고 업무정지 될 것도 없어요. 원래 업무 못하니까. 원래 중개업무 못하잖아요. 업무정지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그런데 소속공인계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둘 다 행정형벌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행정형벌 즉 징역 벌금은 투기 조장하면 보조원이든 소속공인계사든 모두 징역 벌금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계사는 실거래가 신고서 실거래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실거래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도 없습니다. 둘 다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다. 소속공인계사도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고 중개보조원도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다. 이런 정도 차이점. 아까 소속공인계사는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에만 서명 및 날인함이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할 의무는 없지만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계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시험에 출제됐어요. 중개보조원이 도장 찍으라는 말도 없고 찍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다고요. 보조원이 법에는. 그런데 찍었다고요. 법 위반했냐고 안 했냐고요. 위반 안 했다고요. 법조문에 명문규정이 없으면 그 법 해석은 한목적성이라고 있다고 법제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의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인데 그게 넓은 의미로 보면 공공목리 재산권 보호라고 했어요. 국민. 그래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됐는데 보조원이 안 찍어도 될 사람이 하나 더 찍었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도장을 찍었다는 건 자기가 그 관여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을 못 묻는다 하더라도 민법상 민법 750조 751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죠? 민법에는 만약에 이제 앞으로 만약에 간통을 하면 형법상 처벌을 안 받지만 민법상은 불법행위는 성립하죠. 민법상 불법행위 된다고 그래. 민법 750조 751조에 의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오히려 간통을 옛날에는 만약에 상간녀나 상간남을 보통 상간남이라는 말을 안 하고 상간녀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여자가 많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간통을 했어요. 그럼 상간녀 그 남편하고 간통을 한 여자를 상간녀라고 하잖아요. 상간남은 별로 안 들어봐도 상간녀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만큼 여자가 처벌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옛날에는 상간녀를 처벌하려고 하면 반드시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돼. 이혼을 안 하면 처벌할 수가 없죠. 이제 이게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이혼 안 하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고요. 상간녀한테도 더 좋잖아요. 옛날에 청구하려면 이혼이 전제가 돼야 돼. 무조건 이혼해야 되니까 이혼하기 싫어가지고 저보고도 그런 누가 문의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사랑해서 이혼하기 싫은데 그녀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놔둬야 되겠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폐지돼야 돼요? 그래서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이제 무조건 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제 돈으로 다 때워야 된다고. 옛날에는 몸으로 때우던 걸 이제는 돈으로 때워야 된다고요. 자, 용어정의 다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다 말했습니다. 용어정의도.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 이런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에 보셔도 돼요. 시험에 임박해서 잘 안 나오는 것들은. 56페이지 중개 대상물입니다. 56페이지 중개 대상물 시험에 또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요. 그 메뉴에 법제 3조하고 시행령 2조에 있어요. 56페이지.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공인계사와 무등록개업공인계사를 구별짓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계사만이 중개를 직업으로 할 수 있고요. 업으로 할 수 있고요.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죠. 자동차는 누가 중개하고 돈을 받든 말든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은 그게 법조문 맨 위에 박스에 56페이지 보니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법제 3조 1호에 보니까 토지, 그 다음에 2호에 보니까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3호에 보니까 그 밖에 대통령령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인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이 다섯 가지 토, 근, 입, 공, 광 다섯 개가 중개대상물입니다. 이때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걸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규정하고 있다. 법률로서만 규정하고 있다. 옵니까? X입니까? X로 출제됐습니다. 법률만. 아까 이거 법률에 있고 요거는 어디에 있어요? 시행령, 대통령령, 다른 말로 줄이면 한 글자로 0이라고 돼요. 0. 0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0. 그래서 대통령령으로도 규정하고 있다 해서 X로 출제됐다고요. 법률로서만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공법 같으면 차라리 중개사물에 해당되는 토지는 다음 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우리는 아무 말이 없는데 모든 토지가 또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석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막연하게 토지 딱 이 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중개가 성립할 수 있죠. 못 팔아먹는 땅이면 중개사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 따라서 국가 소유 토지나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대전시청 부지 토지지만 중개상물 될 수가 없죠. 시청 부지가 개인께 아니니까 중개상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청 부지.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 뭐 잠실 올림픽 경기장 이런 거 다 개인 땅이 아니니까 중개상물이 될 수가 없겠죠. 청와대 부지, 청와대 그 있는 건물이 있는 땅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 소유 땅이니까. 그래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중개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행정재산, 보존재산인데 지금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일반재산은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잡종재산은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잡종재산,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재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 옛날로 말하면 잡종재산이라고 그래요. 일반재산은 매각 대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될 수는 있지만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공개 매각 절차로 해야 됩니다. 공개 매각 방식으로 팔아야 됩니다. 파는 것도.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소위 잡종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만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공개 매각을 했는데 유찰된 경우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다. 국유재산 중에는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은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던 게 똑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출제위원들 말 들어보니까 지금 이미 26번이나 시험에 다 나왔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 제발 내지 말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건 괜히 내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면 이의신청되고 하면 피곤하잖아요. 산업인력공단도 아마 이의신청이 한 20문제 되고 이러면은 이사장 그만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제발 색다른 문제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내지 말라. 이미 나와있던 기출문제를 응용해라. 특히 학개론이 그게 심하대. 학개론이. 왜냐하면 다른 거는 법 조문에 딱 명확하게 근거가 있으면 법 바뀐 거 내도 되죠. 공법이나 중개사법은 바뀐 법 낸다고. 왜냐하면 법 조문에 딱 근거가 있으니까 내도 논란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학개론은 학문이잖아, 학문. 그래서 정책 같은 거 이런 거 시험 못 낸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의 간접적 정책이냐, 직접 정책이냐 뭐 이런 거 내면 그건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내겠대요. 그 학생들 시뮬레이션 하러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고 그 사람들 이신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문제 제기해라. 잘못된 문제 있으면 이의 제기해라. 그래서 그걸 받아주면 이의가 제기한 걸 갖다 인용되면은 돈을 더 준대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학생들이 시험 보면서 잘못된 문제를 잡아내가지고 그게 통과되면은 잘못됐다는 게 인정되면은 포상금을 준다고 돈을 많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막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이 뭔가 잘못된 거 잡아내려고 하니까 그때 다 잡혀 나온대. 대부분이 이미 합격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몇 명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대. 그냥 학개론은, 왜냐면 학개론도 지금 모든 학개론 책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 공통적인 것만 낸다고요. 우리 학원 책에는 없는 것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학원 책이 있어도 공통적인 거 주로 나온다고요. 물론 저는 사실 이거 가지고 들어간 줄 알았어요. 출제위원들이 우리 학원 책들. 근데 하나도 안 가져간대요. 150권 정도 서적이, 참고할 서적이 다 있대요. 근데 학원 교재는 하나도 없대요. 어느 출판사 것도 없대요. 그 이제 교수들이 쓴 책 이런 거, 논문 이런 거만 있나 봐요. 한 150권 정도 참고할 수 있고, 또 인터넷 검색, 시험 출제를 위한 인터넷 검색은 할 수 있대요. 다 남는 거예요. 기록이 뭐 외부에 그 인터넷 보내고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거기서만 검색은 할 수 있나 봐요. 결론은 뭐라고, 기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특히 학개론 같은 거는 기출 문제만 해도 이미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 자, 무주부동산 이것도 그래서 세 번 출제됐습니다. 똑같은 지문이. 무주부동산이 뭐예요? 주인 없는 부동산이에요. 주인 없는 부동산의 민법은 국가 소유죠.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근데 재미나게 돼 있는 거는 이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니까 이 신청에 무주구천동에 있는 건 안 되냐, 중개상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신청을 아무나 다 받아줬어요. 제가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이 신청을 많이 했어요. 잘못된 문제. 근데 요즘은 시험 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 아이디 패스워드 그 딱 보고 시험 본 사람이 할 수 있고요. 그건 저는 자꾸 복사해가지고 문제 올리면 별로 이 신청을 올리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신청이 한 명 이 신청 들어온 건 아예 보지도 않는데요. 여러 사람이 그 문제, 이 신청이 최고 많이 들어온 문제만 몇 개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심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해야 되는데, 나 보면 안, 이 신청 안 들어온 문제가 없대. 40문제 자기가 틀린 건 다 이 신청 다 들어오는 거야.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 그럼 본인 틀린 건 다 한다고 이 신청. 그래서 한 문제도 이 신청 안 들어오는 문제는 없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해야만 보지. 한 명만 딱 들어왔다면 그건 보지도 않는데 아예. 뭐 아는 사람이 아무 문제 없고 혼자만 그런 거는 인정해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제만 골라가지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 걸 자꾸 이 신청에다 보면 다른 사람도 했으면 그게 인정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 문제는 학개론이에요. 다른 거는 딱 법적인 근거가 있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민법 같은 건 판례, 법조문 보면 다 나와 있죠. 가장 이 신청이 많이 되는 게 학개론이라고. 학개론. 학개론은 학문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잖아요. 무주부동산 중개상물이 될 수 없고,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 광물 채굴 거는 국가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내 땅 밑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그는 내 게 아니고 국가 겁니다.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도. 그 다음에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사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다면 중개상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 시험에 나왔어요. 공유수면 매립지 중개상물 된다 안 된다? 이것도 한 세 번 나왔는데요. 두 번은 어떻게 나왔냐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받아서 준공인가받은 매립지 하면 그건 중개상물 됩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신청이 또 엄청나게 됐다고요. 가장 이 신청 많이 되는 곳이 중개대상물하고 용어쟁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복수정답으로 인정했어요. 왜?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립한 건 중개상물이 되지만 불법으로 매립한 건 안 된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해가 중개상물이라고 된다 해놓으니까 이 신청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아무 뭐 바다 메우면 다 내 땅 되냐? 그럼 나도 내일부터 바다는 메우러 다녀야 되겠다. 이거 뭐 허가 안 받고 그냥 다 매립해버리면 내 땅 되면, 이렇게 이 신청을 하니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적법 절차를 거치면 중개상물이 된다. 그러면 또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도로나 하천 이런 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도로나 하천 중개상물 돼야 안 돼? 도로 하천 일반적으로 안 되겠지만 개인 하천이나 사도, 개인 도로, 아까 맹지에 자기 땅 낼 수도, 도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또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도로 하천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는 일일이 이걸 암기할 수가 없어요.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면 중개상물이 되는 거고, 개인이 사고 팔 수 없으면 토지라 하더라도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필지라는 건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것을 한 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고 3번지가 있고 4번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3번지를 쪼개가지고 팔아먹으려면 3의 1번지 이렇게 해가지고 분필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약 3,500만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가족에는 최소한 4인 가족이면 두 명이 살고 있으면 최소한 한 필지 이상은 땅은 있어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보면. 근데 뭐 상위 1%가 거의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땅 한 필지도 없어요. 있던 거 다 주버렸어요. 누나 주버렸어요. 귀찮아가지고. 땅 팔리지도 않고 시골 땅 죽을 때까지 팔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팔아야 뭐 현금화를 할 수 있어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재산세만 자꾸 올라가더라고. 처음에 재산세 2천을 내다가 요즘 한 2만원 나와요. 재산세가.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근데 처음에 제가 상속받았을 때는 100원에서 100, 얼마, 공시지가 100 얼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한 몇천 원, 2천 원인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자, 그래서 분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시험에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1필의 일부에 대해서 제한 물건 설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옵니까? X입니까?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맞죠? 근데 제한 물건 설정은 가능하다. 이 말은 O냐고 X냐고요? X 손 들어봐요. 예, X입니다. 왜? 아까 제한 물건은 용익 물건하고 담보 물건이 있다고 했죠? 용익 물건은 1필의 일부, 사용 수익은 방 한 칸만 전세 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방 한 칸만 임대차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방 한 칸만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는 없죠? 그 담보 물건도 포함해서 제한 물건이라 하기 때문에 제한 물건은 가능하다. 이 말은 X입니다. 용익 물건만 가능합니다.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그래서 제한 물건 설정은 가능하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건축물,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법에 의한 건축물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건축물도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있고 민법에서 건축물이 있어요. 민법 99조 1항에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99조 2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민법에 건축물이 있고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이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붕과 공법은 딱 용어정의가 되어 있어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했는데 민법에서는 건물도 정착물이에요. 그냥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기둥만 있어가지고는 안되고 주벽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건축법에서는 벽이나 기둥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지붕만 있으면 이게 건축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오늘 1번에 나와있는 것처럼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건축법상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벽이 없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이동하잖아요. 주벽이 없으므로 민법상 건축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런 판례예요. 오늘 1번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하고 중개상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는데 이게 그 밖의 이것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게 그 밖의인지 규정이 없으니까 대통령령이나 국토부령에. 다만 국토부 유권 해석을 의뢰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권 해석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주 할게 될 텐데 아마 유권 해석이라는 말 민법 같은 데서는 안 하겠죠. 유권이라는 건 있을 유자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해석을 유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조문에도 없고 판례도 없는 부분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중에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의를 하면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게 돼 있어요. 민원인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개업공유사한테 손해를 입으면 여러분이 반대로 어뢰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말로 가서 민원 얘기하니까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 이제 그 사이버 민원실에다가 근거를 남겨버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답변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니까 알았어요. 신경 쓰지 말고 니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뭐 아무 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 신고를 했는데도 제가 신고해봤어요. 뭐 신고했냐면은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혀져 있어요. 개업공개사인데 개업공개사라는 표시가 전혀 안 돼 있고
제가 공동중개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더라고. 오피스텔 통째로 하나를. 그럼 이 사람은 뭐 가만히 이것만 해놔도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써놓든지, 써놓지도 않고. 예, 그래서 그 시청에 간 김에 이야기를 해도, 예, 알았어요. 제가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더라고. 이제 그 이름까지 알아가지고 딱 이제 적어야 되겠죠. 그게 다. 그때 옛날에 몇 년 몇 달 며칠 날 분명히 구두로 이야기 했는데도 아직도 처리를 안 하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가지고 항상 이름 알아내야 돼. 그냥 공무원들 그냥 전화만 받고 끊으면 나중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래. 저는 꼭 물어봐요. 누군지 직급이 뭐고 뭔 누구냐고 물어보고 몇 년 몇 달 몇 시 누구와 통화했으면 제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 무서워가지고 빨리 처리해 준다고요. 은행이고 뭐고 전화했으면 나중에 누구하고 했는지 이름 안 물어놓으면 모르죠. 한두 명이 아니고 직원 이러니까. 그래서 근한 있는 기간에서 하는 해석을 보니까 그 밖의 토지일 정착물에는 교량, 담장, 축대, 토사, 시험에 나왔던 게 축대, 토사, 암석, 흙토자, 모래사자, 바위암자, 돌석자 이런 거는 토지의 일부분으로 봐야지 별도로 중개상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토지의 정착물이기는 하다. 그래서 채석허가 받아가지고 산에서 돌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중개하는 거는 꼭 개업중개사가 아니라도 가능하고요. 4대강 사업하고 나와있는 게 지금 저 여주보에 가니까 모래 엄청나게 쌓아놨더라고. 논에다가 저 여주 쪽에 가보니까 그 논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농사 못 지어서 손해가 많겠네요 하니까 손해가 아니고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임대료를 더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나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만약에 많이 안 주면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이 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래 팔아가지고 돈 남는다고 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금 보관료만 엄청나게 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건설 공사가 많이 돼야 그게 없을 텐데 옛날에는 노태우 정부 때는 200만 원 건설하면서 막 바다모래 다 해가지고 했잖아요. 우리 동네는 거의 바다모래를 가지어서 신도시 그 수도권 일기 신도시가 그래가지고 막 바다모래 부식해가 잘못하면 무너질 가능성도 있죠. 그 몰래 안전진단하고 있어 국가에서. 지금 분당 뭐 일산 이런 데 신도시가 다 그렇다고요. 바다모래로 했다고요. 암석 토사 이런 것도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도 토지의 정착물이기는 하지만 아니 농작물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건 자격증 없어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 어린애를 갖다 놔도 비싼 자동차 싼 거 다 골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인회사 아니라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다 아닌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건 중개대상물입니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예, 그래서 나무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그 다음에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또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는 게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 그 밖에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밖의 요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왜 그 밖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딱 해당되니까 이 재산권 및 물건은 어제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건 광해의 부동산일까요? 협의의 부동산일까요?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하면 예? 아무 말 없으면 무는 제외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모든 부동산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광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 말 없이 부동산이라 하면. 그래서 부동산은 왜 한자로 적었냐면 움직일 동자,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라고요. 움직이는 게 동산이죠. 그 동산 부동산 그 한자를 그래서 좀 개념을 알아야 돼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개 같은 거 개는 움직이는데 민법상 개 돼지 개는 움직이죠. 민법상 개는 뭐예요? 이게 물건이 물건 움직이지만 물건 부동산에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고요. 어제 부동산 준 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본다. 민법에서 본다, 어제한다, 간주한다는 같은 말이죠. 그 지금 한국말로 하면은 본다라는 게 정확한데 옛날 일본식으로는 어제한다, 간주한다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법 교수들이 출제할 때는 본다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 근데 의제한다, 간주한다 이렇게도 똑같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죠? 무죄로 보는 게 아니라 무죄로 추정합니다. 추정. 추정이라는 건 반대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있으면 뒤집을 수 있는 게 추정이죠. 본다라는 거는 이게 확정 판결이 아니면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부동산에 뭐가 있느냐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업권, 항만운송사업재단 등등이 있습니다. 어제 부동산. 그럼 시험에 모든 어제 부동산은 중개상물이다 또는 모든 어제 부동산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뭐가 답이냐고요? 둘 다 X죠. 어제 부동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세 개만 중개상물이 됩니다. 그 외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도 어제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등록을 하고 항공기도 등록을 하고 선박은 등기를 하죠. 20톤 이상인 경우는. 그래서 20톤 이상 선박은 어제 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어서 중개상물이 아니고, 20톤 미만 선박은 아예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선박은 크든 작든 다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이게 선박 고급 요트 소개시키고 보니까 이번에 어제 뉴스 난 거 보니까 뭐 CJ 그 회장 뭐 차 20억짜리인가 이런 거 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차는 마음대로 못 사나 봐요. 그 중개해주고 몇 억씩 받아먹다 사기치다 이런 거 뉴스 난 거 봤죠? 못 봤어요? 20억짜리 차 하나 사주고 수수료를 2억 받아먹어도 그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중개상물이 아닌 걸 중개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 세 개만 중개상물이다. 이 외에 어제 부동산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 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업건. 업건 같은 거, 제부도, 대부도, 이 바닷가에 가면 대천해수욕장, 이 바다 뭐 있어요? 대전 옆에 바다. 대천 있어요? 그 바닷가에 가보면 업건이 있더라고. 업건. 그게 아무나 가서 조개 못 잡아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만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어제 부동산인데 중개상물은 아니다. 자, 이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오늘 문제에는 뭐 조금 어려운 문제도 들어있습니다만 그런 거 풀어보려면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참고로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 스마트폰 어플 다 다운받으라고 했죠. 스마트폰 어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법제처라고 치세요. 법제처, 스마트폰 어플 법제처 치면은 대한민국 법령정보 나오면 거기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문제 같은 거 모르는 문제 있으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임목에 관한 법률 찾아보면 되고요. 요 법 이름 다 나와있잖아. 법정에 보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이렇게 돼있죠. 우리 그 책에 보면 법조문이 법 이름이 있잖아요. 그 법 이름을 직접 찾아보시는 게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올해 기억에 남는다고. 예? 어제 설명했다고요? 어제요? 언제? 어제 어디서? 어제 누구 무슨 과목 수업했어요? 학교에서도 법 좀 보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어제 부동산, 준부동산 이런 이야기 다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제 인생관이 난득호도예요. 난득호도. 제 좌우명이 호도하다, 속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뭐냐면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하기도 어렵지만 잘난 사람이 못난 척하기는 더 어렵다 이 뜻이에요. 이게 난득호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좋은 말이에요. 난득호도. 그래서 앞서가면 사회생활 하다보니까 제가 1등 하다가 많이 잘렸거든요. 많이 칼 맞고 많이 했어요. 회사 다닐 회사도 거의 수석으로 입학이 아니고 들어갔어요. 입사할 때 그 최고 먼저 잘렸어요. 최고 빨리 대리까지는 최고 빨리 진급했어요. 가장 못되고 대리에서 잘렸어요. 다른 친구들 지금도 다니고 있어. 지금 이사 임원이에요. 지금 중력이 상무. 지금 삼성에 상무하고 있어. 제 고등학교 친구가 상무한 지 벌써 7년이나 됐는데 공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들어갈 때도 입사 성적도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버티더라고. 잘난 척하면 잘 칼 맞는다고. 앞서가지 말라고. 1등하면 칼 맞아요. 중간에 묻혀서 가야 돼. 꼴등하면 또 잘려. 꼴등도 잘리고 1등도 잘리니까 인생살이는 그냥 중간에 묻혀서 안 보여야 돼. 그게 제 인생관이에요. 이게 난도코도. 웬 제 인생관을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어렵더라고 세상 사는 게.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도 모를 때 수업 듣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오히려 모르는 건 아니까 하나씩 알아가는 게 쉬운데 지금은 괜찮아요. 나중에
10월달 가까이 돼버리면 안 들은 거 하나도 없죠. 다 하는 것 같죠. 시험 보기 임박해서는 그럼 듣기 싫어 짜증나가지고 아 맨날 헛소리만 하고 다 하는 것밖에 안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도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억지로 그, 죄송하지만 억지로 좀 들으세요. 어제 들었다 하더라도 그,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차보호법 이런 거 하면 이제 민법에서도 듣고 중개사법에서도 듣고 막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도 공동주택, 땅도주택 이런 거는 건축법 공법에서도 하고 중개사법에서도 하고 민법에서도 또 하고 민법 시험에 지금 뭐 주택의 종류 이런 게 나왔거든요.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이냐 이런 거 시험에 민법 시험 이런 것도 나왔어. 아 민법이 아니고 학개론 시험 이런 것도 나왔어요. 5개 5층 이상을 아파트를 한다. 이거 학개론 시험 지문이라고요. 5층 이상을 아파트를 한다. 이런 게 옵니까 X입니까? X예요. 5층 이상을 아파트를 한다. X라고.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5개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다중 저는 다세대가 6층도 봤어. 다세대가 6층. 또 흥분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것 같은데 1층, 2층, 3층, 4층 다세대가 6층도 봤어요. 다세대인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다가구는 6층 될 수 없어요. 다가구는 가장 높은 게 몇 층이에요 이거는? 예? 예, 원래는 3층 이하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가구는. 그러나 1층이 피로티 구조로 돼 있고 2분의 1 이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이건 가능하거든요. 4층 다가구는 4층이고 그래서 다세대는 6층까지 돼 있는 거 봤어요 저는. 1층은 피로티 구조. 피로티 구조가 뭐예요? 기둥만 있는 거죠. 피로티 구조. 피로티 구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층은 이게 건생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현업에서 중개업을 할 때 보니까 건생이에요. 주택으로는 4층밖에 안 돼. 사계 그러니까 이게 다가구도 6층까지 가능해요. 그럼 건생 이건 근린생활시설 2종 건생. 요즘은 뭐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만 돼 있고 세부적으로 뭐 소매점 이런 거 안 돼 있어요. 그럼 근린 이종 근린 생활 시설에 들어간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요즘 세부적으로 분류가 안 돼 있죠? 옛날에는 세부적으로 분류돼 있었잖아요. 이종 근생 안에서도 뭐 소매 영업, 소매점 뭐 이런 게 분류돼 있어서 지금 그런까지는 분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분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게 훨씬 2층을 더 잘 지어 놨더라고. 면적은 더 커요, 위에보다. 만약에 똑같은 25평으로 해 가지고 이게 뭐 한 3개 정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요것도 25평이고 이것도 25 이거는 한 26평이나 좀 더 커요. 근데 가격은 이게 더 싸요. 밑에 있는 게 한 3천만 원 싸다고 이게 근생이. 위에 이거는 비싸고. 그 대신에 이거는 근린생활 시설이니까 만약에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건축법 위반으로서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이죠. 원상 회복할 때까지. 그 대신에 설명만 해 주면 돼요. 뭐 여러분들은 설명해 줄 필요 없죠. 분양이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게 분양이 아니고 나중에 살다가 팔라고 내놨으면 이거 반드시 설명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분양받다가 좀 살다가 다시 팔라고 중개업소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매수인한테 요거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사업자 등록을 그냥 근린생활 확인 설명서에 이거는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겠죠. 확인 설명서에. 그리고 이제 말로는 설명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쌉니다. 더 3천만 원 더 싸니까 이행강제금 1년에 100만 원씩 내도 30년 내고도 남고 30년 되기 전에 팔아먹으면 또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설명 안 하면 이건 이제 무조건 나중에 이건 당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 안 했다고 하면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중개 사고라고 이런 게. 그 6층까지도 봤어요. 다세대인데 아까 몇 층이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 아니라고 6층이라도 그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한다면 X잖아요. 이게 6층인데도 아파트 아니잖아요. 학개론 시험에 나왔다고 학개론 시험에 이런 건 안 배웠어요. 어제 학개론에서 이건 안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예, 어쨌든 그러니까 전 과목이 이제 융합 학문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융합 학문의 시대. 그래서 딱 하나 딱딱 과목의 벽이 명확하게 한계가 딱딱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시험에도 이런 것도 나왔어요. 아파트와 단독 주택의 한계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 저기 셀링 포인트로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사생활 보호 받고 싶다. 아파트가 좋습니까, 사장님? 단독 주택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요? 뭐 좋다고 하실 거예요. 단독 아파트 중에서 사생활 보호받고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 아파트 낫다고 단독 낫다고 둘인데 벌써 다르잖아요. 두 명한테 물었는데 각각.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다고요.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한 사람한테는 아파트가, 단독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독. 근데 일반적으로 책에 나와 있기는 단독이 더 좋다고 돼 있어요. 그럼 단독을 지금 뭘 생각하시냐면 다가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원주택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전원주택이 훨씬 더 잘 되잖아요.
아파트도 아주 서울의 고급 아파트 고유층이 사는데 이런 데는 아파트는 그런 데가 없지만 조용남이 사는데 이런 데 보니까 빌라 같은 걸 보니까 아예 단독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 한 사람만 써요. 다른 사람 안 쓰고. 부자들은 다른 사람하고 말 섞는 거, 몸 섞는 거 엄청나게 싫어해요. 같이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해.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오는 거 혹시 돈 뺏길까봐. 돈 많으면 뭐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80, 70 넘은 사람이 막 형님 죽이고 그랬대. 돈 때문에. 돈 많으면 맞아 죽고 돈 없으면 굶어 죽고. 참 그러니까 그냥 연금 같은 거 나오면 되겠지. 연금 나오면 죽이지는 못하잖아. 계속 이사를 이나야 돈이 나오니까. 연금을 많이 나오게 하라고. 연금을. 자격증 따면 평생연금이잖아. 이거 죽을 때까지 중개할 수 있어요. 80 먹어도 실장만 30살 되는 사람 고용하면 돼. 실장 고용해가지고 사장은 안 나와야 돼. 80 넘어가 자꾸 나오면, 자주 나오면 안 돼요. 그냥 밥만 나눠먹기 하자. 네가 어떻게 경영을 하든 밥만 나눠먹기 하자면 할 사람 많다고. 자격증 따가지고. 아니면 더 잘하면 반 더 주면 되지. 뭐 한, 나는 한 30%만 먹어도 연금이잖아요. 그게. 저한테 시켜. 저한테 지금 저한테 시켜도 돼. 그 나이 많으시면 저보다 지금 4살 많아요. 저보다 4살이면 뭐 무슨 이야기 하다 지금 흥분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했는데 임목광 예, 그리고 하여튼 나중에 그 10월달 때까지 계속 수업은 좀 들어주세요. 그게 인내심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정말 어려워요. 저도 제가 뭐 LBA 교육과정 이런 것도 들었고 박사과정도 듣고 다 들어봤지만 정말 남은 강의 듣는 게 더 힘들어요. 강의하는 건 쉬워요. 오히려 듣는 게 힘든데 그래도 참고 좀 들어보면 듣고 나면 아마 합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소유권과 재단권의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임목은 재단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인망벌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이것만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외입니다.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세 개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요 임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등기를 하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공장재단도 예, 공장 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 융자가 많이 안 나오니까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건물, 기계, 기구, 생산, 설비, 그 다음에 공업 소유권, 이런 거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묶어서 이 전체를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건은 여러 개인데. 그래서 공장 부지만 팔 수도 없고 설비만 팔 수도 없고 공업 소유권만 팔 수도 없습니다.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의 거래 대상이 되고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진도는 다 나갔고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오늘 했던 거 핵심적인 거 55페이지 용어 정의하고 중개 대상물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또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55페이지 메뉴에 있는 문제 틀린 것입니다. 3번이 답이죠. 기출문제 25의 기출문제입니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까지는 맞죠?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라 보조하는 자죠. 보조. 중개업은 못해요. 중개업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죠. 그 3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방향을 알아야 공부할 방향을 아니까요. 그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 매매 중개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반복해야 되는데 우연히 한 번만 했죠? 안 되고요.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수, 의뢰,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죠. 중개업의 용어정의는 등록하고 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등록하고 안하고의 용어정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용어정의에 상관이 있죠.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안하고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자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불러요?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 안하고 이런 중개업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죠.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보수를 받고 중개 행위를 계속했다면 이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업으로 했으니까 중개업에 해당되죠.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안 하고 이렇게 무자격자가 적발되면 이렇게 말한다고, 나는 컨설팅 위주로 했고 중개업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중개업인 이상은 무등록 개업공개사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죠. 컨설팅만 하려면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컨설팅에 부수하여 하더라도 그건 중개업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고요, 무자격자가 하게 되면 무등록 개업공개사로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을에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에요. 모텔만, 토지만, 오피스텔만, 원룸만 해도 중개업이죠. 근데 친구에게만, 애인에게만 하면 중개업이 아니라고 했죠.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니고요, 특정 중개 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입니다. 그 약국만, 제가 그 참 처음에 중개업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약국만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약국만 또 그 사이트가 있대요. 약국 매물 올리는 사이트가 따로. 저한테 강의를 들어가지고 지금 구리에서 약국만 하는데 그 미용실, 그 미용실이 그 뭐지, 남자 머리 깎아준 그 검은 머리인가 뭐 체인점 있던데 이름 뭐 몰라요. 뭐 여기는 없나요? 체인 블루클럽인가, 아 블루클럽 그걸 한 다섯 개 운영하는 분인데, 예, 자격증을 땄어요. 그 블루클럽 하나가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좋은 자리에 수입이, 그 전국에서 뭐 1등 한다더라고. 한 자리가 2,000만 원 넘게 들어오는데 순이익이, 블루클럽 그게 뭐 5,000원인가 그렇다던데요. 5,000원인가 6,000원인지 그걸 하면서 2층에다 자기 건물이에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 자기 건물인데 2층에다 중개사무소를 해요. 간판도 뭐 별로 다르지도 않고 아무 주거를 어떻게 중개업을 하겠나 싶은데 약국 전문을 하더라고. 약국을 어디 사이트에 올리는 데가 있대요. 약국은 권리금만 10억도 있대요. 통째로 메디컬 센터 해가지고 위에 다 그 병원 다, 보통 약국이 더 부자래요. 약국 주인, 약국 하는 사람이 건물 지어가지고 1층에 자기가 약국하고 위에 다 그 병원 유치해가지고 그 병원 전부 다 거기다 약사게 만들어가지고 권리금 10억씩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임대만, 임대를 하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데 권리금이 10억이라고. 전부 병원돼 있으면 5층이 통째로 병원이면 그런 것만 그 중개하면 중개보수만 뭐 몇천만씩 받는데요. 그건 보수가 아니고는 권리금이니까 컨설팅 비용, 권리금 알 사람은 돈 받아도 되죠? 그거 돈 엄청나게 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요.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이렇게 돈 주고라도 밥 먹으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약국만 해도 중개업이라고요. 약국만 해도, 병원만 중개해도, 뭐 약국만 해도, 모텔만 해도 다 특수물건이라고 보통 하는데, 모텔, 주유소만 전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골프 연습장만 전문을 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도 중개업이죠. 근데 친구에게만, 애인에게만, 배우자에게만, 이모에게만 계속 중개해주려면 그건 중개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니지만 특정 중개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이다. 4번이 답입니다. 5번 타인의 을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알선의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까 은행 융자 알선하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했죠. 금전소비대차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4번이 답입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72페이지. 75페이지. 지금 있는 요 문제들은 25회 때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올해보다는 쉽다고 봐야 되고, 올해는 요거보다는 어렵게 나온다고. 예를 들면 지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72페이지 문제가 중개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른 것은, 이렇게 기억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면 좀 쉽죠? 올해는 똑같은 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중개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1번 0개, 2번 1개, 5번 4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어렵죠? 이제 올해 패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똑같은 문제라도 올해 어렵게 나올 차례라는 이유가 이. 자, 그러면 중개상물 될 수 없는 것, 기억, 20톤 이상 선박은 어제의 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어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20톤 미만은 동산이라서 중개상물이 아니죠. 그 선박은 뭐 20톤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니은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 그레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권리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레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를 영업권리금,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을 바닥권리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시설권리금, 시설비 들어간 건 시설권리금이라고 하죠. 이 세 개를 합해서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을 합해서. 참 그런데 저도 중개업소를 뭐 인수도 해보고 했는데 미리 다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중개업소를 인수하는데 홈페이지도 뭐 예를 들어서 사랑부동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홈페이지가 있어 그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게 블로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고 갈 건지 안 주고 갈 건지 미리 말을 해야 돼요. 권리금 주기 전에는 그거 안 주면 권리금 깎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준다 할 가능성이 많죠. 계약서 다 쓰고 나면 안 줘버려요. 그게 지금 크더라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데는 그게 블로그하고 이게 굉장히 커요. 광고를 네이버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못 주는데 그러니까 어떤 혼란이 생기냐면 똑같은 이제 제가 광고를 내는 거예요. 돈 내고 광고를 내면 사랑부동산 짓버리면 옛날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게 먼저 떠버리더라고. 돈 주고 제가 광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미치겠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미리 권리금 주기 전에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인수할 거 안 할 거 명확하게 해야 돼. 근데 홈페이지까지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보이는 이게 에어컨 이런 걸 주고 간다 안 주고 간다 이게 적으면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까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홈페이지 어떻게 할 건지 블로그나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블로그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그게 그 상호가 계속 돼 있는데 물론 다음 카페나 이런 거 다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름 바꿀 수 있죠. 이제 그 사람은 바꿔가지고 아주 써야 되는데 야비하게 검색어를 그 10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10개를 이름은 바꿔도 뭐 예를 들어서 사랑공인계사 사무소면 그걸 사랑투라고 했잖아. 뭐 사랑이 아니고 하우스러버 이렇게 바꿨더라고. 한글로 하면 사랑인데 영어로 하우스러버 하면 사랑치니까 하우스러버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 부동산이. 그 왠지 보니까 검색어에 연관 검색어를 10개 넣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 사랑이라고 넣어놨어요. 사랑 해놓고 가로 러브 하우스 이렇게 해놓고 가로 해놓고 사랑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랑 부동산 치니까 그게 나온 게 너무 부동산이 나오는 게 검색어가. 여러분들도 인수할 때 그거 좀 조심하시라고요. 비품은 눈에 보이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게 블로그라든지 카페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받아야 되고 아니면 안 준다고 하면은 좀 권리금을 깎아야 되겠죠. 중개상물 아닙니다. 디귿 권리금. 그 다음에 리얼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 대토권이라는 말이 돈 대신 토지로 받는다 이 말이죠. 대토권 이것도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토권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몇 벌럭 어디에 나올지 모르고 그 나중에 추첨해가지고 주거든요. 아니 추첨도 안 돼가지고 뭐 어디가 나올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상가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도로에 접했는지 안 접했는지. 그래서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주자 택지가 나오는 그 규정은 어디 있냐 하면은 이거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나온다고. 그 이주자 택지 나오는 기준은 그 기준까지는 그럼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어쨌든 이른바 이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8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페이지가 한 7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우리 교과서 페이지가 7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한 90페이지는 나가야 돼. 90페이지 8, 9, 70이잖아요 그 지금 80페이지 78페이지 나갔는데 80에서 90페이지 정도 나갑니다. 진도가 대략 8주 동안 합니다. 강의는 8주 동안. 예, 그러니까 9주 되면 쉴 수도 있어. 하루 쉴 수도 있어요. 9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8주를 기준으로 하니까 최소한 80페이지 이상 나간다고. 진도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요. 처음에 천천히 나가면 결국 마지막에 하루에 200페이지씩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전 한 약 90페이지에서 80에서 100페이지 정도 나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
79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